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작은 저희 문단 시작부터 1번까지 보고 우리가 여기서 배경 지식을 한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philosophers, 철학자들. 자, 철학자들은 are not always, 빈도부사죠. 비디 조디 이랍에 비동사 뒤에 썼습니다. 빈도부사. 그래서 not always, 부분 부정으로 항상 좋은 작가들은 아니다. 자, 많은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많은 철학자들은 are 극도로, 그래서 부사가 poor 수식해주고 있어요. 비동사 뒤에 또 형용 썼었죠. 자, poor한 communicator, 의사소통자. 그러니까 poor이니까 허접한이겠죠. 허접한 의사소통자들이다. 자, of 뭐에? 이 철학자들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잘 못한다가 배경 지식이에요, 철학자들이. 자, 일단 다시 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그러나 일단 내용을 전환어구로 가는 거죠. 바뀌었어요. 자, among professional philosophers, 자, 사이에인데 전문 철학가들 사이에, 거기에는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썼죠. 자, un 들어갔습니다. unfortunate tendency, 그러면은 불운한 경향. 자, 불운한 경향이 있다. 자, 어떤 경향이냐면 to use, 사용하는 형용사법이죠. 자, specialist은 전문 용어, 전문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For their own sake는 그들 자신만을 위한 이라고 기억하고요. 자, many of them이 말하는 것은 many of terms, 여기서는 많은 용어들은. 자, use, 사용하는데. 자, Latin, phrases 에서는 철학자들로 보는 게 더 맞겠네요, terms보다는. 자, many of them을 철학자로, 철학자들. 자,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 자, 사용하는데, Latin phrase, 구절. 구절을 사용해요. 자, 이분도 양보의 부사죠. There are 또 유도부사 복수죠. 자, 비록. 자, 거기에 perfectly, 완벽하게 good, 좋은 영어의 equivalent는 동일물. 동일물이 있지만, 그러니까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뜻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라틴어로 한다는 말은,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그러나, 자, 라틴 사용해요. 라틴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빡치게 한다. 해석이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럼 앞에는 그러나랑 반대로 보면 쉬운 방법이 있다. 누구에게? 철학자에게. 뭐 하는? 아, 의사소통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앞에서 찾아야 될 거는 쉬운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뒤에는 빡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뒤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뭐 예측해보면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 리절츠. 리절츠 결과는 안 좋다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 이 자리에서 1번, 두 번째 앞뒤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자, 가끔씩 this is because,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라틴어 사용. 라틴어같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왜냐면은 철학자들이 오직, 자, 관심이 있기 때문에 in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reaching, 도달 하는데 매우 작은 청중들에게. 자, of specialist, 전문 독자들의, 전문자들, 전문가들끼리 논단 말이에요. 가끔씩 it is because, 자, 그것은 말하는 것도 있어도 똑같아요. 라틴어 같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 they, 철학자, 자, 철학자들이, 자, 사용하는데 unnecessarily, 불필요하게, 자, complicated는 복잡하게 된, 자, terms는 아까 나왔지만 용어를 사용해. 자, 그러면은 unnecessarily가 complicated 수식해주고, complicated 과거분사가 뒤에 나오는 또 terms 수식해주고 있어요. 물고 물고 들어가죠. 그럼 철학자들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 위치 해석은 이 복잡한 용어들은 단순히 confuse, 혼란, 혼란시키는데, 자, those unfamiliar, those는 사람들, 사람들이란 해서는 일반 주어로 썼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unfamiliar with them 한 사람들, 친숙하지 않은. 자, them은 전문 용어들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틀린 단어 골라서 confuse, 뭐 delight 정도, understanding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understand로 쓰면 되겠죠, 동사로. 자, 여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전문용어 쓰지 말라는 얘기죠. 자, 전문가들의 용어는 can be helpful,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긍정의 요인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점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to avoid having to explain. 자, to avoid은 to 부정사의 부사로 잡는 게 해석이 맞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사의 목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자, avoid 뒤에는 목적으로서 ing 갖고 오죠. 자, having to에서는 사실상 have to예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것을? 자, have to explain이에요. 사실은 설명해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particular는 특정한. 자, concept은 개념. 자, 개념을 자, every time 매번 자, they are used에서 용어들. 이 용어들이 are used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사용되어질 때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요거를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쉬운 것을 쓸 수도 있어. 이게 긍정의 요인이죠. 좋은 방법이 있어. 플러스 요인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들어가서 답에 3번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저 paragraph 문단. 자, 문단인데 자, full of unfamiliar words and 더 들어가네요. and familiar words까지. 자, 어떤 문단이냐면 가득 차 있는데 친숙하지 않거나 친숙한 단어로 가득 찬 문장은. 그 다음 밑으로 가볼게요. 자, 어떤 문장이냐면 자, 어디까지 갔죠? used in unfamiliar way까지. 실제 주어는 paragraph이 주어예요.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냥. 자, can be. 자면은 친숙하지 않거나 친숙한 문장인데 used 과거분사죠. 어떤 단어냐면은 친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어진 문단은 can be 될 수가 있어요. 조동사 동사원요. 자, be 동사 뒤에도 형용사 frightening 뭐 무섭게 될 수가 있다. 끔찍하게 될 수 있다가 여기서는 더 의역이 맞겠죠. 자, 가끔씩 철학사들은 seem to know 뭐뭐 in 듯하다 동사원요. in 듯하다. 자,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또 동사원형 같이 들어가죠. 2번으로. 자, 쓰는 듯하다. 자, in a language, 어떤 언어인데, 자, they have invent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발명해왔던, 계속적 요법이죠. 완료에. 발명. 지가 말 붙인단 말이요. 이건 무슨 학설이다. 이런 식으로. 지 이름 붙여갖고. 자, this can make philosophy appear to be much more difficult. this가 어떠냐면은, 자신이 만든 용어 사용. 자, 자신이 만든 전문 용어의 사용은 can 조동사 또 동사 원형이죠. 만들 수가 있는데 철학이 appear 하도록 make 사역 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 쓴 거예요. 자, 하면은 보이도록 철학을. 자, appear to 쓰죠. 자, to be 어떻게 보이도록. 자, much more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 더 어렵게 어려운 과목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then it easily as it이 받아주는 게 철학이기 때문에 단수로 썼습니다. 철학이 정말 그런 것보다. 자, it is. 자, 여기까지 해서 철학자들이, 뭐예요, 이거? 진입장벽을 막는다는 거죠, 사실상. 너무 어렵게 해갖고. 자, 철학도 재밌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빡치는 용어들 쓰지 말고 쉽게 설명해보자. 라는 거를 우리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철학자들의 의사소통의 문제점.